Hola, buenas, 안녕하세요, 아나입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멋있는 카페이자 식당은 바로 카탈루냐 광장에 있는 El Corte Inglés 백화점 옥상에 있는 푸드코트입니다. 저 여기서 진호진호랑 커피 한잔 하러 왔는데 사실 커피만 마시러 온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에게 스페인의 기념품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미 유명한 것들은 다 빼고요.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소개해드릴게요. 오랜만에 모인 아나와 진호진호입니다.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스페인의 기념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스페인의 기념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들 있을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 저거보다 맛있는 거 가성비 좋은 거 있는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근데 스페인 내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제품들은 모두 다 카탈루냐 광장에 있는 El Corte Inglés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영상 붙여드리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가볼까요? 추천할 거는 스페인의 대표 상품이에요. 올리브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도 역사가 오래된 만큼 와인만큼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게 오로바일렌이라고 하는 하인의 한 농장에서 올리브 농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. 사실 여기서도 나오는 올리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추천 제품은 삐꾸알이라고 하는 올리브 종으로 만든 올리브유예요. 이게 전 세계 올리브가 다 참여하는 그 올리브 어워드에서 우승을 한 제품이거든요. 이 삐꾸알이라고 하는 올리브 종이 약간 알싸한 맛이 있고 은은한 과일 향이 나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구매하고 가격도 한 12유로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추천은요, 여러분들이 사가시면 좋을 혹은 여행 중에 드시면 좋을 과자입니다. 비스켓인데요, 바로 비르바라고 하는 브랜드의 과자예요. 그래서 이 비르바라고 하는 과자는 지로나 지역 그 중에서도 깜프로돈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여기에 달고 있습니다. 이 이미지가 그 동네 사진인데. 제가 얼마 전에 또 갔다 오기도 했고요. 그래서 카탈루냐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비스켓 맛집이에요. 상자를 뜯으면 이렇게 있어요. 종류가 꽤 많죠? 이미지에서는 4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6가지인데요? 많은데? 너무 해잔데요? 여기 이미지에 나온 것보다 2가지 더 넣어줬어요. 근데 여기는 여러 개가 있어요. 총 6가지. 완전 괜찮다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일 맛있는 걸 찾아볼게요. 괜찮네. 와. 일단 이렇게 비닐로 있는 걸 까니까 우리나라 약간 빈츠? 한쪽은 초콜릿, 한쪽은 과자. 제가 추려볼게요, 반으로.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. 그죠? 전 괜찮은데? 다른 걸 싫어하거든요, 저? 원래 한국 사람들 최고의 칭찬 별로 안 달해. 이거는 약간 웨하스? 이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. 근데 안에 내용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
이거 되게 특이한데? 뭔데? 이거 군거 맛있다. 이거 근데 아니 둘 다 엄청 바삭바삭해. 그 웨하스 같은 그 수수사 이런 게 아니라 와삭와삭한데요? 나 이거 아는 맛이네. 진짜 괜찮다. 이거 초콜릿보다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. 이거 되게 맛있다. 근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커피 맛도 아니고 약간 단데. 여기 가운데 보면은 하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.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생긴 왠지 얘는 초콜릿 같다. 오, 초콜릿 달아. 그럼 나 안 먹을래요. 누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먹어볼래. 이거 너무 달아. 여기 내부가 이렇게 너무 달다.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? 안 보이지? 첫째는 술입니다. 맥주 소개해드릴 건데 유명한 맥주가 이미 있잖아요. 에스트레야 담사에서 나온 이네딘이라고 하는 그 까만 병에 담겨있는 고급 맥주가 있는데 걔보다 더 비싸요. 오늘 소개해드릴 건 듀엣이라는 맥주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마찬가지로 담사에서 만들었어요. 근데 얘는 또 뭐가 특별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냥 식당, 레스토랑이라고 평가를 받는 식당이 스페인에 있습니다. 지로나 지역에 깐 로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형제들이 하는 가족 비즈니스죠. 네. 근데 진짜 유명하고 뭐 한 번 식사를 하려면 한 10달? 거의 1년 전에 예약을 잡아야지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그분이 왜 사람들이 정찬을 할 때 즐길 때는 꼭 와인이랑만 즐겨야 되지? 라는 생각으로 맥주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보자 하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약간 와인 느낌이 나는 맥주? 라고 해도 될까요? 화이트 와인 들어갔죠. 둘째가 와인을 담당하는데 그분이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산도가 있어요. 약간 신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. 그래서 한 병에 2.2유로. 그리고 병을 봐도 되게 투명해요. 맞아요.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다릅니다. 되게 투명합니다. 색깔이 밝은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맛도 독특하고 특색이 있고 가격도 특색이 있어요. 한국 돈으로 4,000원 정도 하는 거죠. 2.20유로니까 공식 홈페이지도 2.20이고 그 엘코르테 잉글레스도 2.20유로에 팔아요. 그 에스트레아담 이네딧이 아까 거기서 1.65 정도 했거든요. 네, 네. 비싼 거죠. 그래서 얘를 한번 듀엣이란을 드려왔고 이제 경쟁 상대로 하나를 더 샀어요. 짜잔, 아람브라 맥주 되겠습니다. 아람브라 맥주가 그라나다 지역 술인데 사실 이게 지역 술치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은근히 많이 마실 수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술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온 조금 특별한 맥주여서 가지고 왔어요. 아람브라 레세르바 에센시아라고 해서 시트라 IPA 맥주 되겠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산도가 있을 것 같아서 비교 대상으로 좀 특이한 술 하나 더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오픈해서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뭐부터 먹어볼까요? 싼 거. 근데 얘도 싼 편은 아니에요. 1점 얼마였지? 얼마였어요? 이게 1.72. 이네딧 땀보다 비싼 거. 이네딧보다 비싸요? 일단 색깔은 이런 느낌. 조금 카메라 속에선 탁해 보이고 실제로 좀 탁하죠? 아예 투명하진 않아요?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. 너무 많이 따라 들었네? 아, IPA의 그 과일 향이 많이 나네요. 진짜 향이 이만 가지 과일 향이 많이 나. 살룻.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디오가 잘려서 나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진호진호와 제가 알람브라
레제르바를 마시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. 이 이네딧이라고 하는 맥주에서 쓴맛을 살짝 뺀 것 같은 오히려 더 깔끔한 맛? 무게가 조금 덜어져서 저한테는 훨씬 더 입맛에 잘 맞는 맥주였고 앞으로 이네딧을 사 먹을 일이 있으면 이 알람브라 레제르바를 마시겠다 싶을 정도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의 가장 비싼 맥주인 듀엣이라고 하는 이 맥주를 따라보는데요. 일단 색깔부터가 굉장히 달라요. 아까 우리가 마셨던 이 알람브라 레제르바랑 색깔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실제로 맛도 화이트 와인에 굉장히 가까워서 이걸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자면 화이트 와인 맥주. 그래서 약간 과장을 해보면 내가 약간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있을 때 뭔가를 마시는데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데 맥주 맛이 왜 나지? 혹은 맥주를 마시는데 왜 화이트 와인 맛이 나지? 진짜 헷갈릴 정도로 와인의 느낌이 강렬한 그런 맥주였어요. 그래서 이런 맥주는 스페인에 밖에 없겠다.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라. 비싸지만 사보셔라.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또레스라고 하는 감자칩이겠습니다. 이게 한국에서 되게 고급 감자칩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고급은 고급이죠. 가격대가 일반 감자칩보다는 있으니까. 근데 고급끼리 붙었을 때는 미들. 진짜 찐 고급은 정말 고급이고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또레스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 페인트통 감자칩 있잖아요. 그 보니아라고 불리는 그 감자칩이 유명해서 그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감자칩인데 그게 사실은 은근 구하기가 어려워요. 맞아요.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갔던 엘코르테 인글레스는 없었어요.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에만 집착을 할까? 사실 맛있는 거 많은데. 사실, 그니까요.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, 대양마로 또레스 감자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여러 가지 맛이 있었는데, 그 중에 이제 스페인이면 당연히, 스페인에 맞는 하몽 맛을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하몽 냄새 나네요? 뭐야? 하몽 냄새, 근데 딱 적절하게 나요. 꿉꿉한 하몽 냄새 나요. 맛있겠다. 이 냄새 엄청 심한 거 싫어하거든요, 하몽 냄새? 근데 딱 적당한 거. 양도 이만큼 다 꽉 차 있어요. 질소 포장 아니다. 한번 먹어보세요. 적당히 두께감. 여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디오가 날아갔습니다. 그래서 또레스의 하몽 맛이 나는 감자 칩을 먹고 있는데 뭐 바삭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이 하몽 향의 양 정도를 조절한 게 진짜 너무 잘했다. 너무 밸런스 잘 맞았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막 무슨 파프리카 향이다, 무슨 향이다 하는 식으로 그 향이 너무 도드러지는 그런 감자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또레스의 감자칩은 비율이 진짜 너무 잘 맞췄다. 그래서 이 하몬을 진짜 먹는 느낌이 났어요. 바삭한 하몬을. 그래서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빵입니다. 바로 끄루아 빵이에요. 이 빈보라는 빵 회사에서 왔는데 이 빈보가 사실은 엄청 역사 깊은 회사란 말이죠. 그래서 막 스페인 사람들은 식빵을 얘기할 때 아예 그냥 이 회사 브랜드 이름을 물어 막 빈보 어딨어? 근데 이게 사실은 식빵 어딨어라는 의미로 통용이 맞아요. 되는 그 정도의 거의 포스트잇 수준이죠. 그렇죠. 포크레인, 봉고차 이런 거랑 그 수준.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저명한 회사의 제품이고요. 이거는 이름이 크루아 빵인 게 크루아상 플러스 빵이에요. 그래서 크루아상으로 식빵을 만들었어요. 되게 겹이 크고 구웠어요.
바삭바삭. 한번 드셔보시죠. 먹어볼까요? 응, 뜯어주세요. 아, 왜 앞에서 먹어야 되겠다. 와, 진짜 그냥 식빵이랑은 냄새가 달라. 버터 냄새가 미쳤다. 막 시내 허접한 빵집에서 먹는 크루아상보다 더 바삭함. 그냥 먹어도 맛있어, 솔직히. 이거 샌드위치에 먹어도 맛있겠다. 재료 다 있는데. 햄에다가. 재료 다 있어, 지금. 이제 너 감자탕 한 그릇 먹고 왔거든. 국물까지 완탕하고 왔는데. 이거 뭐야? 이렇게 자른 거 뭐야? 이거 발라 먹어볼까요? 어, 맛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진호가 지금 이 프레시덩 카망베르 크림을 맛있다고 저한테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제품이에요.